최민, 최현준, 최범규, 강태현, 휴닝카이, 투모로우, 파이, 투게더. 연예인 친한 분 누구 있냐고요? 저 연준이요. 연준이. 안 그래도 최근에 연준이랑 TXT 님들의 그 연준이요. 안 그래도 최근에 그 메신저로 연락했는데 안 그래도 저 그 팅글 인터뷰 봤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왜 자기 친한 편이라고 했냐고 서운하다고 그러다고 어디에서 이제 앞으로 친하다고 하라고. 연준아, 이 라디오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제 너무 좋게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고 해서 좋은 것 같아. 너도 힘내고 나도 힘내고 우리 더 앞으로 멋진 가수가 되자. 사랑한다 친구야. 저는 이제 저희 멤버들 빼고 그나마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TXT 연준이와 이제 스키즈 창빈인데 연준아 참여 보고 싶다. 내가 기대하던 그 이상을 만나다. 셀리턴을 가진다는 건 가장 앞선다는 것. 비교할 수 없는 LED 기술로 빈틈없. 저도 4년째인데 골든리스트와 함께 사진을 시작하게 돼서 기분이 좋고 자 2023년 게임판이 더 멀리 더 높게 상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인사를 잡으려 볼까요? 그럴까요?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해피 뉴 이어로 인사할까요? 네,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해피 뉴 이어. 하나 둘 셋 하면 해피 뉴 이어 하는 거예요? 네. 자 하나 둘 셋 해피 뉴 이어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고맙습니다. 연준님 네 지내고 싶어요. 본인하고 그 좀 뭔가
닮으셨다는 그분인가요 혹시? 안 닮았어요. 안 닮았죠? 잘생겼어요 혹시? 그래요? 얼굴 좋지 잘생겼어요. 그건 잘 알겠지만 잘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. 나중에 꼭 한번 이렇게 친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정말 이런 건 진짜 멋있다. 그죠? 정말 아니요. 나 그 쇼를 2절 2절에 소리 났어. 빌리 아일리시 같은 느낌. 그거 뭐였지? 세계가 불타버린다? 나는 솔직히 우리도 진짜 엄청 막 과하게 진짜 빡세게 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분들도 못 맞지 않나? 그거 있잖아. 구해줘야죠. 구해줘. 아니 노래 이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반대로 우리 연준 씨가 그렇게 할게요. 멋지게 하고 다 연준 씨 볼게요. 자. 네. 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우리 멤버들 보면 안 된다고. 앉아. 혹시 각자 뭔가 생각했을 때 유닛을 만들어 본다면 누구누구랑 유닛을 하고 싶은지. 아 유닛? 어. 연준 씨랑? 어. 투모로우 바이 투 첫 출연에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우리 MC와 친해지고 싶다고 이야기했대요. 네. 아이고 이런 멘트를 한 친구가 있는데 누굽니까? 아 잡니다. 연준 씨. 감사합니다. 아 왜 그렇게 적었어요? 아 일단 높으신 선배님들이고 에이. 자 광희 선배님은 막 예능에서도 많이 막 네. 보고 현혁 선배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이켄스 아이고 할 때부터 봤거든요. 아 팬이었네 형. 너무 고맙네요. 그래 아까 원래 처음 시작할 때 네. 우리 MC들과 이렇게 친해지고 싶다고 네. 했잖아요. 네. 어때요? 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? 많이 가까워진 것 같지 않나요? 아, 그런 것 같아요. 맞아요. 하이파이브 할까요? 하이파이브 할까요? 하이파이브 하면 이미 절친이지 뭐. 네. 다음에 만나면 네. 인사해주세요. 아, 그래요? 네. 에이티즈님의 원더랜드. 아, 또 원더랜드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. 네. 원더랜드? 원더랜드 근데 그 에이티즈 선배님들의 원더랜드 정말, 너무 멋있더라고요. 실제로 왔는데. 진짜 멋있더라고요. 스케이지 선배님의 부작용. 그 노래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.